예, 안녕하십니까. 김원걸입니다. 그동안에 사실 6개월 넘어 우리 당에 선출된 지도부가 없어가지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좀 답답한 점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. 이제 3주만 기다리시면 이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고 또 우리 당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점점 정권 교체 희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인사 말씀을 하게 되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. 우리 추미애 의원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21년 전에 정말 공들여서 영입한 인재이십니다.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 추미애 의원님을 영입하셨을 때 꿈꾸셨던 그런 상황, 영남과 호남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정치인, 그 꿈이 이제 점점 현실로 돼가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에서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요즘 그 박근혜 정권의 실정 때문에 이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폭락하고 우리의 지지도가 그곳에서 높아진 것이 나왔습니다. 물론 이게 일시적인 반사이익일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영남에서도 이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추미애 의원님께서 제가 뭐본건 아니지만 분명히 고향 분들한테 과거에 인물은 뛰어난데 왜 당을 그런 데 선택했느냐 또 배신자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곧 고향 분들에게 이거 봐라, 내 선택이 옳지 않았느냐 하고 큰 소리 치실 수 있는 날이 곧올것 같습니다.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가 사실 요즘 몸이 좀안 좋으셔서 기력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사실 골치 아픈 이런 정치 얘기는 뵐때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얼마 전에 추미애 의원님께서 지금 대표 경선에 출마해서 열심히 잘 뛰고 계신다고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. 부디 추 의원님께서 두분 어른의 기대에 부응해서 이 정치 인생의 후반부를 정말 멋지고 화려하게 장식해서 이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정치인으로 두고두고 남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